속이고 사는 게 그리 어떠냐. 두 다리 뻗고 잘 자기. 자, 그러면은 네, 저도 나왔으니까 목구멍도 좀 풀 겸 네, 노래 한 자락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나리. 네, 우리 또 심수봉 교수님의 비나리 한 곡 올려드리면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태극 박수 기억 경례. 근데 이게 마이크 발전지가 거의 다 떨어졌다. 아, 근데 서로 감독님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큐피드 햇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다. 또다시 향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시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헤매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어떤 기대하러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이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더듬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불러올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 할 거요.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치들. 세상이 어떤 기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사랑이란 작은 게 하나 이 바다로 이워졌네. 생각하며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람 다시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우 네 고마워요. 이것도 뽑기를 뽑은 거 아니죠 꽃도? 아니 이건 또 아르비 분마님께서 그래도 네, 같이 받는 걸로 합시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진짜 보라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보라색 꽃 주시고 제가 또 장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셔서 장미꽃 주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참 꽃 주는 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네. 요즘 꽃 가끔 좀 비싸거든요. 아이고 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자 진짜 저희가 우리 어제부터 평택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인천에서 공연을 했는데 진짜 오늘 사람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사람 있는 거 없어가지고 짐 싸고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또 엿도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일요일까지 무사히 네 무탈하게 공연 마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요일까지 하니까 우리 또 여기 공연한다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예. 네, 네. 아이고 또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아, 그니까요, 그니까요.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목 스카프가, 네, 너무 섹시한데. 누가 그, 자꾸 끌고 가면 어떡하려고. 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이번에는, 우리 또 진성화스님의 내가 바보야. 네, 이 노래 한곡 올려드리면서, 네, 계속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바리스타님은 모자, 못난 놈 하라고 못난 놈. 아, 난 내가 못난 놈이라는 줄 알고 내가 순간 막 네. 나는 잘난 놈으로 욕 먹을 뻔했잖아 내가. 아, 네, 우리 네, 청목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이걸로 네 염색하시지 절 주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실 분들 다 주셨죠 이제? 네. 또 없죠? 혹시 지금 주실 분 있으면 지금 주셔. 네. 지금 돈 받느라고 지금 멘트가 안 되네. 자 그러면은 못난 놈으로 갈까요? 못난 놈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또 누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원하시니까 못난 놈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자. 일단 물 좀 주시고요. 좋다! 감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힘 뻗고 천천히 어! 자신 났다고 이어 굽듯이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손덩이 다투는 세상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너 박수 안 치면 헤이 못난 놈들 박수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힘뻗고 찰찰히 자신 났다고 잠시 힘뻗듯이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좋다! 무엇을 주워 심보냐 숫덩이 다투는 생각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속히의 격리기냐 못난 너 감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잠시 뻘듯이 부모 통로 들리지 않더냐 아! 무엇을 주었고 그 몫을 심보냐 두 다리 생각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 마음 속히
있어. 좋다! 차요! 형제! 어떻게 노래는 좀 들어줄만 하셨어요? 노래 들어줄만 하셨어? 네, 아유, 노래 들어줄만 하시죠? 네,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남양주에 가면은 미사리 카페 많은데 아시죠? 네, 제가 미사리 카페에서 제가 3년 동안 제가 주차 요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듣는다고. 네, 제가 또 이게 듣는 또 이게 귀가 있다 보니까 되게 또 이게 또 배웠습니다, 노래를. 자. 그러면은 이번에 좀 신나는 노래로다가 좀 올려봐 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노래 노래를 좀 앞에서 모니터에 좀 띄워주세요. 예. 네. 아유, 근데 우리 인형 주신 분이 우리 팬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또 네, 우리 종철님이라고. 네, 혹시 여기서 뭐 장가 아니 시집 안 간 분 있어요? 시집 안 간 사람 있어요? 시집 안 간 사람? 시집 안 갔대요, 종철님. 시집 안 갔대. 어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종철님 마음에 들어? 우리 진짜 우리 종철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네, 마지막 연애가 9년 전, 마지막 키스가 16년 전인 굉장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네. 아, 농담이고, 진짜 능력자예요, 능력자. 예. 네. 또, 물려받을 기억도 있어. 예. 네. 자, 그러면은, 비 내리는 호남선하고, 예, 네. 목포의 눈물 두 개 연달아서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배은집 자식 멘티로 요놈 받쳐가지고 경례. 먹김의 이별과 아는 불러야 어디냐 돌아서서 기기는 모든 눈물여 어리나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진 인사가 야소 아파란다 그 날짜는 이뤄야 어디냐 아! 소리를 치며 알면서도 울어야 어디냐 아 최고만은 최고만이 청춘이냐 내리는 호남선에 떠나가는 열차마다 원수와 떠난다 Okay.
제가 또 오늘 눈이 다 멎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 또 데스상트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아미세 한번 불러보러 가요. 아미세.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또 형님께서 또 아미세 또 불러보러 가시니까 좀 받은 게 있잖아, 내가 누나. 아유, 네, 우리 풍금이 누나. 네, 여기서 보게 될지는 몰랐는데. 아유 참,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 또 아유 참, 우리 누님이 또 빨리 로또가 당첨이 돼야 같이 이제 도망갈 텐데. 네, 우리 누님이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로또만 되면 너와 같이 도망가겠다. 네, 하셔가지고 네, 근데 로또를, 근데 중요한 건 로또를 안 사. 로또가 되면 같이 도망가자고 해놓고 정작 로또를 안 사시더라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아미세, 아미세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아미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미세. 세, 세만 외쳐주시면 돼요. 세.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쪽에 계신 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미. 세.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이쪽 동네 2분단. 아미. 세.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아미세 같이 한번 여기 3분단이에요. 여기 3분단, 여기 3분단. 네, 여기 특수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태가 보니까 안 좋은데. 네, 우리 특수반만 아미! 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아미세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자! 뮤직 키스타 큐! 쳐쳐쳐쳐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는 걸어진 아름다운 미울새. 다같이 하나 둘 아비 이쪽도 아비 쇼쇼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사랑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좋다. 미워할 수 없는 인생 아미세 당신 남자의 약한 마음 흔드는 여자 간다고 발만 하면 눈물 흘리네. 너가 너면 저을 추는 아름다운 미운새. 다시 하나 둘 아비 이쪽도 아비 쇼쇼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울린다.
진짜 목구멍 잘 넘어가죠 그래도.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근데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딱 사장님께서 누님을 이렇게 감싸고 계시니까 꼭 진짜 뭐 불륜 같아요. 네 부부들은 그렇게 안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이쪽이 안고 이쪽이 안고 그러는데 너무 다정하게 있으니까 불륜 같으셔가지고 혹시 불륜은 아니시죠? 아 불륜이에요. 아유 참 진짜 어쩐지 너무 다정해 보이시더라. 예, 예. 어쨌든 네, 꼭 집에 있는 사람한테 걸리지 않게 항상 네. 근데 뭐라고 이렇게? 아 이게 불륜이야 이렇게? 아유 참 누가 능력이 많은 거야? 아 잘, 가까이 보기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항상 내 어디 가서 바람 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제가 건배하고 잡초 연달아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 또 평택 한미 네, 한마음 축제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요일까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네, 공연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북하고 장구를 치면서 우리 나훈아 가수님의 건배하고 잡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훈아 가수님 진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슈퍼스타시잖아요. 네, 제가 감히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보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분보다 제가 한 호흡으로 길게 호흡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흡으로 얼마나 길게 제가 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건배하고 잡초 연달아서 가겠습니다. 자, 같이 박수! 함성! 아이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생각하니 내가 꿈을 채우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어세 어세 커피 들어라 같이 술잔 밀어 허세 허세
너는 어디서냐 이런 거를 잡초야 아주 속이 지나면 감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 하고 있으면은 찾아갈 텐데 손이 나도 있으면은 친구를 했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직 게 없어 아무것도 아직 게 없네 하!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을 얻네 이른 노를 잡초야 일하고 있을 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좋아 좋아 일하고 있으면은 눈물을 냈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직에 없어 아무것도 아직에 없네 아무도 찾지 않고 바람보는 어떻게 이른 모를 잡초야 한손이 지나면 한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시 한사 없는 잡초라네 시우고, 어, 아이고 감독님, 네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시크 제, 네 시크 하시네요. 네, 바닥에다가 왼쪽, 아이고, 네, 네. 나 앞다리 놔줄래?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어떻게 신나셨어요? 신나세요? 네. 나 앞다리. 오빠 가져가. 야 가져가. 아니, 저건 못 쓰는 거야. 저건 못 쓰는 거야. 아니, 앞다리. 야 가져가고. 아, 네, 네. 빨리 와. 아이고 그냥 네. 손으로 주시, 손으로 주셔. 네, 아유, 제가 색깔을 바꾸면 가져갈게. 색깔을 바꿔.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 네? 파란색. 이씨. 자, 우리 여러분들께 네, 여기 오신 분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푸닥거리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 네, 저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건데 바꾸라고 하면 어떡해. 종철이 눈치 더럽게 없네. 네, 알겠어요. 그래요. 이걸 그럼 바꿔줘 그러면. 아이고, 아유 진짜 몸매가 너무 S라인이라서 손이 덜덜덜 떨리네. 손이 덜덜덜 떨려. 네. 아유,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 한번 더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함성! 잘 돌았네 잘 돌았네 어떤 사람
탈자로 만들어지는 세상 물어보니 만하실 때에 아주 탈자 잘 되라고 본인이라도 멈춰주고 아주 그랬어 좋다! 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이게 제 거 한 번 이제 꺼내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거든요.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제. 네, 근데 우리 옆에 어떤 흑인 형님이 딱 오시더니 지퍼를 딱 내렸는데 훌러덩 이러고 나오더라고. 훌러덩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서 오줌이 마려웠던 게 이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네, 자 우리. 저랑 비슷한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거기 들어가냐고? 거긴 안 들어가지. 장난하나. 아, 여기다 싸라고. 네. 자, 어쨌든 고맙습니다, 누님. 네네. 아이고, 참. 자. 그럼 또, 우리 또, 아까, 좀 쉬어가는 김에, 네, 제가 또 이제, 아까 우리 또, 우리 종철님께서, 우리 고 삼식이 부모님의 딱 한 번만 또 이 노래를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또 고 삼식이 부모님을 네, 생각하면서 네, 우리 존경했던 우리 선배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좋은 생각님께서
아이고 조인생님, 네, 아이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사랑의 후원 보내주셔서, 네, 사랑의 후원송 올려드릴게요.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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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우리 조인생님 사랑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땡큐. 네. 자, 네, 우리 또 삼식 부모님의 딱 한 번만 부르기 전에 제가 좀 기침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요즘 네, 자, 제가 이제 3월달부터 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검진을 받았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제 목을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전립선이 좀 많이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아프다는데 왜 웃어요? 전립선이 아니고 네, 편도선. 네, 편도선이 많이 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봄부터 3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좀 지쳐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딱 한 번만 올려드리면서 공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불 같은 사람 하고 싶은 내 마음 안아줄 사람 언젠가 당신을 우연히 만나 바보 같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나나나나 눈이 멀어 당신만이 보여요. 나나나나 귀가 멀어 당신만이 들려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좋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돌 같은 사람 하고 싶은 내 마음 안아줄 사람 언젠가 내 당신을 우연히 만나 바보 같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나나나나 눈이 멀어 당신만이 보여요. 나나나나 귀가 멀어 당신만이 들려요.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애기도 앵콜을 하는데 앵콜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애기보다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네. 다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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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먹자! 엿 먹어! 안 먹어! 엿 안 드셔? 야, 근데 엿 지금 제가 진짜 다른 건 대접 드릴게요.